자, TN의 TEN을 좀 정, TN으로부터 TEN을 구하는 게 조금 쉽지 않다면 잘 봐봐. 여기 N이라는 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몰라서 되게 난감한 상황인데 왜 EN을 써주셨느냐? 나는 짝수에서 끝낼 거야. EN을 짝수에서 끝낼 거야 라는 뜻이거든. 그런 강한 의사의 표현이야. 통역이 좀 됐어? 난 짝수에서 끝낼 거야. 네. 그럼 T가 2에서 끝나거나 T가 4에서 끝나거나 6에서 끝나거나 8에서 끝나겠지. 규칙을 봐봐봐. 그럼 너는 되게 쉽게 T의 EN이 누군지를 찾을 수 있어요. 뭐이 방법도 있고, 애시당초 이제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좀 요거를 좀 추천하는 편이야. 이게 잘 먹혀. T2는 A1이 이제 공차가 1이고, 아, 첫째 항 1이니까, 공차격이니까 7, 13, 19, 28. 오늘 이렇게 더 세면 안 되냐? 28 맞니? 25니? 아, 그래, 6을 더하니까 25겠다. 나 집에 갈게. 퇴근한다, 선생님. 그래서 두개 계산하면 6이죠? 두 개, 이만큼 더하면은. 아니, 참, 짝수니까, 이만큼. 여기가 6이고, 여기도? 이거 빼기 더하기니까, 당연히. 6, 여기도? 여기 12일 거 아니야. 세 번째는? 18일 거 아니야. 네 번째는? 24일 거. 이게 2n 번째는? 이게 2니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가 되잖아요. n이 곱해지면. 2, 4니까 6, 4, 24. 2, 3이니까 6, 3, 18. 2니까 6, 2, 12. TEN은 6n이죠. 그. 이게 6n이었어. 혹시 이게 찾기 어려워서 그랬다는 거야? 얘랑 좋아. 이걸로 끝내서 오늘. 근데 이게 이제 팁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런 사점은 그냥 거저먹겠네,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보인다.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아, 이것도 못 풀었어 이러지 말고. 야, 뭐 아무것도 아닌, 이거 나중에 거저먹을 수 있겠다. 뭐만 있으면? 아, 이런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이것도 대단했어? 그냥 아이디어 되게 조금 썼어, 진짜. 이렇게 38이니까. 액수를 더 볼까? 이런 아이디어를 기억하면 진짜 거저 사점이 쫙 올라가. 만약에 오늘 배운 것만 좀 나와도, 아,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데. 뭐 그런 거. 뭔가 되게 있는 건줄 알았지. 사실 이렇게 별거 없는 사점들을 먼저 잡아서 점수를 올리면, 네, 하룻밤에도 20점이. 꿈 같은 얘기다만. 근데 이 팁은 안 변해. 이게 언제 많이 쓰냐 하면, N까지 뭘 해야 될 때. N까지 뭘 해야 될 때. 자, 오늘은 좀 쿠사리 먹었지만, 아유, 내일부터 잘 되면 되지 뭐. 뭐가 걱정이야? 자, 요거는 좀 괜찮았니?